전학을 갔죠. 아! 이유가 있나요? 전학인가요? 또 누구 뺀 거 아니야? 누구 하나 뭐 누가 치른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예. 이거는 넘어갈까요? 아, 예, 네.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여기서 100회 감사드립니다. 제약에서 딸내미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완만했다고요? 자, 우선 네. 호나 씨 정도 외모면은 네. 어디 그 저기 지역 어디서 태어났죠? 창원이요. 창원. 창원이면 그래도 좀 규모가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이 창원이 뭘 작아요? 아, 이 정도 이 외모면 얼짱 출신 뭐 이런 걸로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없었습니까? 아니, 그 근데 주님 전이잖아요. 제가 대구에 말하기 그런데요. 네. 근데 그때 저 예뻤다고 유명했어요. 어, 그러면 그 당시 학교에서 진짜. 간판이었습니까? 아, 근데 진짜. 그럼 그때 당시 사진 내놔 봐요. 유튜브에 많은데요? 어, 그래요? 어, 네. 진짜로요? 네. 아니,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박수하 누나는 어땠어요? 저는 학교 여고 다녔는데 네. 그 아예 시골 촌 지방에서 도시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자마자부터 여자 친구들 적이 너무 많았었어요. 적이 많았어? 네. 왜? 그냥 내가 싫은가 봐. 아, 여적여? 이쁘고 키 크고 그러니까. 그때도 예뻤어요?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몸매를 가지긴 했어. 그때는 다르게 예뻤어요. 아, 다르게? 형, 얘, 그, 뭐야. 맨날, 얘도 발작 버튼 하나 있거든요. 뭐요? 코 성형 어디서 했어요? 아. 코를 존나 안 했거든. 와, 코를... 진짜 안 한 거야? 존나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아, 진짜. 내가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기하다. 말해라. 아니 말도 안 돼. 아, 제발 한 번만. 아, 누가 봐도 한 콘데. 아, 올려도 돼요? 어, 올려도 되고 이렇게 만져 봐. 제발. 아니 근데 성형 했는지 안 했는지 만져 보면 알아? 어, 만져 보면 알아. 아니 나는 코가 아, 이거 진짜 이때가 있길래 우와, 나는 성형한 거 같은데. 와, 대박이네. 그래서 너무 억울해 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친구들 있는데 안 한 코 한 코 구별하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예. 한 코 안 한 코 구별하는 방법. 코끝에 손가락을 딱 대보면 알아. 아, 진짜? 아. 코끝에 손가락을 딱 댔을 때 이렇게 흔들어 봐가지고 여러분 연골이 요렇게 요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요 끝을 딱 만졌을 때 그 갈라진 게 느껴지면 안 한 거야. 근데 너 왜 안 해? 내 다음 아이디 성형외과 전성 모델. 근데 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왜 형, 형도 안 해? 형은 아니, 왜 형 안 해? 형도 해봐. 안 되니까. 아, 준비했잖아. 아, 와, 근데 나 진짜 한 줄 알았는데. 와, 코가 말도 안 돼. 그러네, 나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요즘에 딱 그 뭐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여캠 어떤 여캠 분이 이걸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가슴 수술 한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궁금해하는 거. 만져보면 알지, 만져보면. 아, 어떻게 만집니까? 아, 시청자들 남이 만져라 이랬잖아. 아니, 어떻게 하냐면 그 이렇게 가슴 위에다가 후레쉬를 시켜가지고. 하면 비쳐요. 보형물이 보여요. 그러면 보형물이 있으면 이게 반사돼서 반사가 돼요. 그 빛이 번져요. 근데 진짜 자연이면 이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아 얘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어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어떤 사람들이 약간 파식이 입고 있어. 아 입막아! 아니 얘가 한 게 아니라 해보세요. 나는 또 아니 해보세요가 아니고 걔도 많이 친하는데 야 해봐. 그래서 아 나는 자연이지 그러다 그거 했다가 씨발.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그래서 어? 아 그래 진짜 개 무한했어요. 진짜 무한했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지 그러고 딱 했는데 자연이 아니었어? 그 진짜로 빛이 존나 퍼진 거야. 그래서 그분은 어땠는데? 막 울었어? 아니 왜 울어? 지가 한 건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봐도 한지 안 한지 티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니 알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최근 씨는 사진 먼저 쑤셔보거든요. 근데 아니 오빠 진짜 팩트는 알면서 넘어가는 게 자연이야? 아니라 이러면서 한 쑤셔봐요.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없는 것보다 한 게 좋아. 저는 하든 말든 가슴은 네. 상관없어요. 예. 아 근데 요즘 이런 남자들 많더라요? 왜냐? 많더라요? 아니 이게 네. 이게 시각충이랑 촉각충이 있어가지고 했든 안 했든 뭐 자기 저는 무조건 골반만 보기 때문에 아니 네. 진짜 K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 나 진짜 궁금하다. 바뀌었겠죠. 어떤 걸 봐요? 옛날 때? 이상형 먼저 얘기해주고 지금 이상형 얘기해줘. 옛날 여자는 예쁘고 착하고 몸매 좋고 네 발 잡는 여자. 그러니까 요즘 네 발로 다니는 여자? 네 발 사족보행한 여자? 아니 진짜 웃기려. 네일 받는 여자? 내 말을 잘 듣는 여자. 아 내 말. 근데 요즘엔 바뀌었죠. 폭로 안 하는 여자. 아, 그렇지. 이게 위 무거운. 그지 우리가 즐겁게 잘 즐겼던 그 시간을 가지고 그치. 나중에 조금 마음이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예. 그 폭로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요즘에는 봅니다. 옛날에 예. 사귀었던 남자와 했던 그 성관계인데도 뭐 유사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아, 있대요. 맞아. 헤어지고 삔또 사이에서 일관적인 주장이 있으면 죄가 인정이 된다 막 이런. 근데 그게 약간 그런 쪽으로 하는데 남자한테 불리하고 되니까. 뭐 일부. 그래서 네.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을. 아니 진짜 녹음기를 하나씩. 아 진짜 BJ들 사이에서 녹음기 틀 사람 진짜 많더라. 진짜 뭔 일을 하길래 녹음을 틀어요?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한대. 다 녹음해요. 와 진짜 와 녹취되고 있는 거야 막? 저는 자동 녹음. 야 이 형 녹음기 있어 진짜 뭐야? 저는 다 녹음이에요. 와 진짜? 와 이 형 뭐야? 아 이게 어플이 이게 있는 거예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예. 자동 이제 통화될 때 자동으로 녹음되게끔. 이게 통화한 거. 저도 이거 해놨어요. 왜냐면 자다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토마토랑 방송 중에 얘기한 건데 뭐냐면 이게 사실 BJ 사이도 있는데 우리는 운영자 뭐 스케줄 전화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예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하고 끊었는데 생각이 안 나. 어? 그런 경우 그리고 금전적인 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걸 네.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네. 어떤 아무거나 랜덤을 재생을 시켰어요. 네. 갑자기 나 이런 거 알았어. 아니야 아무 거 아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잠깐만 내가 어쨌든 진실만 말해. 진정 진실만 말해 진실만. 아 죄송합니다. 아 웃자고 한 얘기지. 아팠어요. 제가 간병 갔다가 녹음한 건데. 아니 저 오빠 제대로 예. 방송한 거 처음인데 예.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커터 재밌어 졌어. 원래 재밌었어. 아 원래 재미없었어? 원래 재미없었어? 도화가? 아 맞아. 아 근데 커터 형도 도화랑 진짜 친하잖아. 도화가 유튜브가 지금 49만에서 락 걸렸어. 아 이 아니 나 유튜브 다 알아. 너무 내가 듣고 땄어요. 예, 나 원래 46만이었는데 49만이었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고. 그리고 코치 형이 복귀를 딱 아프리카에 했을 때 유튜브에서 하다가 복귀했을 때 딱 한 명 얘기했는데 그 여자 BJ 한 명 얘기했는데 얘 얘기했잖아요. 첫 합방이잖아. 엊그저께 50만 찍었거든요 제가. 아, 진짜 오, 진짜 내가 곧 박사와 잡는다. 박사님은 지금 박사님 몇 명인데요? 지금 54만이에요. 라이벌로 봐야겠다. 진짜 54만이야? 라이벌로 꼭 봐야겠네. 자 근데 박준기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서아 누가 봐도 너무나 이쁜 여자. 네. 그렇지. 보아도 누가 봐도 너무나 이쁜 여자. 네. 이렇게 친구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성적으로 보인 적이 없었나요? 서로.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네. 일단 도화는 도화는 좀 이건 없어도 성운하다. 도화는 착하고 진짜? 이뻐요. 착하고 이쁘고 그런데 너무 저한테 남동생이에요. 너무 저한테 남동생이고 뇌 구조가 나랑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준기였잖아요. 얘랑 사귀었어요. 제가 준기였잖아요. 얘랑 결혼했어요. 아름이가 보고 있다나. 예. 아 그러니까 뇌 구조가 좀 다르다. 근데 제가 주변에 되돌리는다. 빨리 해요. 취소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처음 오빠를 알았을 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고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러면은 사실 좀 그렇게 안 보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도화는 남동생인데 그렇다면 서화는? 서화는 여자로 느낀 적 있죠. 야! 오. 그때 서화가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 뭐야? 근데 잘 된 근데 왜? 왜? 왜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잖아 여러분들. 시민원. 왜? 근데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왜 안 사귀냐고?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요? 네. 나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왜 있다.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된 이유가 안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서아가 예전에 술자리인가 방송에서인가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 얘를 좀 여자로 느낀 적이 있는데 왜냐면 예쁘고 착하고 뭐 코도 자연이고 코도 자연이고 그거 진짜 네. 아 전 이제 코에 탱탱볼 쳐놓은 줄 알았어요. 원래 누가 봐도 좀 친다는 탱탱볼들이 뭐 세게 넣은 줄 알고 그렇게 드립친 거였구나. 아 이거 콧볼이 좀 이렇게 좀 죄송한데 케이씨 얘기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얘기 좀 해봅시다. 근데 저는 서아가 너무 착하고 괜찮고 제가 좀 배울 점이 있는 여자라서 여자로 보이고 맞아 말을 너무 잘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만나야 되면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얘를 마지막에 만나고 싶다. 돌고돌아 돌고돌아 박사 마지막 여자네. 내 마지막 아직 여지 있네. 45살에 만난다는 거잖아. 이 말은 사실 박사 입장에서 너무 역겨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죠.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걸레짝이 다 돼가지고 더러울 때나 더러워져서 더러워질 때는 더러워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더러워져가지고 넝마주의가 돼가지고 막 이러가지고 서아야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은 사실 누구 만나고 다 알고 박사 입장에서도 아 뭐야 이 걸레 같은 새끼는 이런 얘기 나오죠. 아 이 새끼 말을 아니, 족같이 하네. 얘기 들어볼게. 어때? 얘기 들었는데 어때? 일단 형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족같이 그치 자 서아 입장에서 나 어때요? 아 다 얘기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서아가 한때 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너는 너무 아무나한테 끼를 잘 부려라는. 맞아. 아무나한테 한 거 아닌데. 나? 와, 나 미쳤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 집신 벌레? 뭐야 이거? 캐서가 뭐야 캐서? 뭐야 이 집신 벌레는? 아니 여자 쪽 반응 들어보자. 빨리. 그래. 이거 알았어요? 이런 거 알았어요? 캐서 알았어? 아니 뭐 당황한 거 같은데 진짜로? 잠깐만. 다 같이 이런 건 원래 없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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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과거에 과거에 있다. 지금은 누구보다 당황한 거 같은데. 아 지금은 그럼 솔로신 거야? 좋아 거랑? 솔로지. 네. 아 진짜로? 내가 소개시켜줬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네. 아 죄송한데 도준마 잠깐 있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우리 지금 궁금하니까. 아 근데 도아 얘기 먼저 한번 들어. 아니야 당신 얘기가 제일 궁금해. 그게 좀 짧아요. 케이의 마음을 알고 있어. 아, 잠깐만. 야 이거 뭐 있다. 뭐야 이거 현재 진행형이야 뭐야? 아니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아, 케사 전보 가나요? 똑같이. 케사 전보 가나요? 어울리긴 해. 아, 얘기해봐. 뭐뭘 얘기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냐고. 아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반대로 물어볼게. 너는 박준기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단 한 번이 없니? 이 남자 어떨까? 이 남자 내 남자친구라면 어떨까? 뭐 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니? 저 남자 침대에선 어떨까? 저 남자 침대에선 어떨까? 박정은 씨가 얘기한 거잖아. 마녀 사냥에서. 박정은 씨가. 아 그래요? 아 이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 제가 유난히 아프리카 내에서 남자 BJ들 언급을 했다 하면 저는 최군 오빠 아니면 K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군 오빠는 워낙에 일이 막 공사다망하기도 하고 해서 사적으로 막 엄청 자주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뭔가 일도 있고 해서 아씨 진짜 오케이 그랬었었는데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가 박준규지. 네, 준규랑 도아랑 채희 언니거든요. 근데 유일한 이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가 되게 힘들 때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리고 뭔가 제가 보는 준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나한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말을 해준다던가 행동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너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다음 나왔어. 둘이 잘 맞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뭐 준규도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아니 그거는 이제 서로 풀어가면 되지. 그래서 결린 결말로. 근데 그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또 사귄다고 하면은 아 절대 안 올리지? 아니야 그 커뮤니티에다가 Q&A로 일단 저기 그 투표를 해놔. 자, 한 말씀 해주세요. 박준규랑 사귀는 거 K씨 이거 지금 민심 좀 흉흉하잖아요. 역전하는 법 딱 하나 있다. 뭐요? 캐서화가 답이다. 아닙니다. 캐서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좀 민망해지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전혀 왜냐면 이건 너무 너무 과거 얘기잖아요. 아 옛날 얘기구나. 그럼 지금 뭐 별거 그런 걸로 민망하고 그럴 거 있으면 여기 어떻게 나와? 아 그지 별거 없네. 그러면 자 넘어갑시다. 아 너무 재밌다. 자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지 뭐. 아 이거 연보성 씨는 여자 얘기하면 안 되나요 혹시? 네?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좀. 아 제가 지금 그 걱정하지 마세요. 소개팅 컨텐츠 짜고 있어요. 아 죄송한데 저희 쪽에서 먼저 짰거든요. 근데 아, 맞아요? 철구도 네. 그만하고 K도 근데 아니, 하면 K형으로 해야죠. 근데 죄송한데 아, 아바타 소개팅 아니었어요? 아니 아, 그건 내가 살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우성님 소개팅 나가기 전에 훈남으로 바꾸는 컨텐츠 한번 하고 나가면 다들 컨텐츠 짜줘요? 아니 맞아 근데 보성이가 근데 싫어 말할게요 그거 유튜버 못 올려요. 아 그리고 보성이가 평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외국인 노동자처럼 입고 다녀요. 왜냐면은 아니 진짜 돈도 많이 어느 정도 있고 하면은 메이커라도 좀 입고 저기 해야 되는데 보성아 그, 너무 체크? 네. 콘텐츠 나왔다. 뭐요? 철구도 소개시켜줄 여자 데려오라 가고 얘도 데려오라 그래. 나도 데려가. 아 근데 아직은 그러면 진짜 대박 아니야? 다음 달 얘기고 이번 달은 못 봐서. 아 몰래 사귀네. 아 옷 좀 그래. 잘 해줘요. 아 해줘요. 역시인데. 아직 사겨? 둘이나 사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트씨 아직 근데 좀 아물러가는 단계니까 다 아물고 나면 그때 다른 거로 쳐야지. 코트씨는 그 저희 염디오스타 단톡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아 이 형 비밀만 말하니까 말할게요. 갑자기 단톡으로 애기 형도 비밀 풀어서 우리 풀어줄게. 야 나 깨졌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몰라 이러면서 깨졌다. 근데 다음날 다시 만나. 뭐 왜 그래? 근데 형은 짝짝고 유아야 뭐야? 살짝, 연기하는 거야? 살짝, 아니 형 고등학생 이후로 나는 깨졌더란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형 나 깨졌어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철들래? 약간의 그 소강 상태가 좀 있었어요. 얘들아 다시 아니 그 짧은 잘, 찰나를 우리한테 왜 공유하냐고. 이쁘게 잘 만나고 있답니다. 아 예. 진짜 나한테도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깨졌다 하면서 이 씨발 다시는 징결 안 한다 저주를 존나 부어. 깨졌다는 내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예, 제 대가리가 깨졌다. 나 대가리 깨졌다 이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사실 뭐 여기는 아름다워 살아가고 있고. 어 그러네. 다 지금 여기 빼고 우리 다 없네요. 다 솔로죠. 제 입장에서는 다들 기만자로 보여요. 이 친구 빼고. 제 뒤에 있는 친구 빼고는 연보선 빼놓고 기만자로 보입니다. 아 다들 네?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맘만 만나니까. 아 맞아. 기만자들. 근데 저희가 또 나이가 나인지라 아무나 네. 이렇게 막 그쵸. 만나기겠죠. 그쵸. 나 지금 폭로 안 하는 여성, 수화를 하는 여성을 만나요. 수화를. 아, 외국인을 만나요. 네. 네. 괜찮고. 아프리카를 모르는 여성. 외국인 녀석. 괜찮네. 염도아 얘기하는데 도안도 지금 솔로인 지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도아가 진짜 괜찮은 여잔데 맞지? 도아 그치. 도안이 상하게 좀 그런 게 없네. 그러게요. 뭐가요? 남자 BJ가 대시 결혼하신 거 아니죠? 비밀 결혼 같은 거 아니죠? 아니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충족돼 있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질 않아. 아니 근데 궁금하다. 남자 BJ가 두 분 다 대시한 적 있어요? 아니 많겠지. 엄청 많겠지. 나는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박사 있다 없다. 궁금하다. 하나 둘 셋. 많다. 아니 그냥 몇 명 이상이지만. 아 진짜. 이거는 왜냐면 실명한 거 많아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뭘? 그 아 이누나 이미지 관리 너무해. 이미지야 뭐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방금 한 말 같은 거는 대시 아니에요? 어 맞지. 뭐, 과거형이지. 아 근데 K 빼고 K 빼고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없어. 내가 알기로 없어. 사실 이런 이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이돌 연습생들한테도 막 DM 같은 거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돌이었잖아 얘 심지어. 브레이브걸스. 어 진짜로? 연예인들이 아이고는... 은근히 BJ들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도안은 뭐 네. 남자 BJ한테 뭐 대시 받아본 적이나 아니면 뭐 공격 받아본 예. 7년을 방송했는데 있죠. 있겠죠. 그 얘기해도 되나? 도화가 어느 날 갑자기 자랑을 존나 하는 거야. 뭐좀 말하고 해. 뭔데? 뭐를? 싫은데 얘기할 건데. 뭐라? 얘기해도 될 정도의 얘기야. 야, 오빠. 야, 준규야. 나 남자 PD한테 편지 받았다. 오, 와, 준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손 편지를 진짜로. 친해지고 싶다, 뭐 관심이 있다 이런 걸로 손 편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BJ가 있어요 요즘에도. 어 그리고 가방도 받았었잖아요. 아 내가 먼저 이렇게 편지 는다 아니야. 아 맞아. 편지 는다 바로 연보성 떠오르더라고. 가방 맞는데 편지를 줬다 연보성인데. 편지는 아니야.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우리가 얘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알죠. 야, 그 순수하다 그 BJ. 근데 제 예상은 있어요. 알고 보니까 행운의 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읽으면 뭐 안 들으시면 죽는다. 그렇지. 아니 제 예상은 있어. 누구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그 짐작은 된다. 얘가 무슨 음악 컨텐츠를 하고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은비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나 이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기억 안 나. 나 근데 두 명인가 봐 편지 받은 거. 오야 이런 사고 접는 새끼들 그냥 노래나 부를 것이지. 가방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얘한테 더 비싼 거 줬어요. 그거 인정. 야 그거 얼마 전에 가방 하나 날라서 AS 받았다. 10만 원 주고. 아니 도안은 여러분 진짜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거의 무슨 호구급으로 남자한테 막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난 옆에서 보면서 아 그걸 왜 봉성이 앞에서 얘기해. 아 미안 너한테 안 해줬어? 아 얘가 한 200만 원 더 비싼 거 해주고 아 그걸 해줄게 내가. 뭘 해줘. 아니 어쨌든 저는 그거는 언젠지 나는 솔직히 이거 존나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저 궁금한데 코트 씨는 돈도 많이 벌면서 여자친구한테 뭐 하나 안 해줘요? 아 존나 안 써. 아 진짜 예, 명품백 이런 거 하나 안 해줘요? 버릇이 나빠져요. 하나를 주면 열을 아니, 바라는 그러면은 그런 여자들의 마음은 여자친구는 뭐 자원봉사자야? 너 만날 때?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아니야. 하나를 해주면 열을 바라는 여자들의 마음이라고 일반화하지 마요. 그러지 않아.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 오빠가 주기 싫은 거야 언니. 아 그렇구나. 하나를 주면 그 여자는 형한테 둘을 줄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맞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아름이에게 백 하나 사줄게요. 야! 어떤 뭐 에코백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종이백이요. 아, 종이백. 다이소 종이백. 좋습니다. 섹시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보정 씨. 예. 저희 혹시 먹을 거 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그새끼도 아니고 아니 최군 씨는 이제 그지 새끼도 아니고 항상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먹을 거 없냐고 먹을 거 없냐고. 자, 왜 이렇게 밥동량을 왜? 아, 진짜 배고파요. 저 짜파게티 하나만 뭐 라면 좀 끓여 주시면 안 되나? 아, 라면 먹을 바에는 맛있는 거 만날 거. 자, 염지호 스타 공식 질문 갈게요. 네, 네, 네. 박서아에게 K라? 박서아에게 K라. 마무리 줘야지. 그래, 마지막. 마지막으로 찍어줘야지. 많이 속상한 일도 많고 진짜 네.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약간 막 그런 질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서 주변인들이 봤을 때 진짜로 약간 너무 어떤 뭘까요? 생각을 들었어요? 준규는 일단 그냥 정말 박사에게 K란? 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이다라고 그냥 말하시고 친구, 프렌드. 방금 보성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 너무 오해가 많은 친구라서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방송에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세상에 알려진 뭐 기사나 말도 안 되는 기사나 뭐 짧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짤들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는 아프리카를 보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남자들의 그 질투가 더 심해. 그렇죠, 여자들 이런 게 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준규를 좋아해요. 약간 앞뒤가 달라서 무서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가 분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앞뒤 예. 막 앞에서는 막 좋은 척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박사에게 탱탱볼이란? 아주 좀 더 갈게요. 저 네. 네. 잘 끊었다. 이 탱탱볼? 진짜 수술 안 한 거예요? 진짜 안 했어. 이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좋습니다. 박서아에게 소개팅이란? 아 이거 하고 너도 하라 해. 소개팅이란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왜냐면 유튜브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이제 그 이제 깨지고 나면 그걸 다 지워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 에이 그런 걸 아까워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냥 썰들 때문에 잘 된 것도 있었고 그걸로 버프를 팍 이미 잘 돼 있었구만. 그리고 저는 막 별풍선에 연연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아까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안 아까우면 저 왜 유튜브 안 올려줘요? 그거는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중규를 올리면은 분명 저도 조회수 잘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욕이 많아서 저 때문에 얘도 피해볼까 봐. 자 연보성에게 네. 제가 할게요. 예 연보성에게 질문. 연보성에게 도화랑? 아니 궁금한 거. 뭐야? 도화랑 은기랑 물에 빠진 누구 구할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나 발볼 것 같은데. 둘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시원시원하구만 역시 이 친구. 자 그러면 도화에게 진짜 K란 어땠어? 도화에게 K란? 약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K는 솔직히 쟤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솔직히 많아요. 애증 애증.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오빠랑 저랑은 사람들이 모를 만큼 막 유튜브에서는 막 캐도와 하는데 진짜 이 오빠랑 저랑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진짜 형 같은 남동생 같은 존재로 진짜 심각하게 진짜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저한테 뭐 질문 하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일단 죄송한데 아니 얘기 더 해도 돼요? 그만하세요. 네. 네. 왜요? 누즈예요. 왜요? 아 마지막 엔딩이니까 얘기해. 아니 그리고 근데 약간 오지랖도 되게 많고 진짜 너무 미울 때도 많거든요. 너무 미울 때도 많다가도 얘가 또 나를 챙겨주는 모습 보면 또 풀려요. 그래서 진짜 미운 거 60% 너무 애증이 좀... 있는 오빠다. 네, 네. 아, 딱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트에게 내부자들 잔치기란? 그게 뭐야? 최고의 연기 잔치기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뭐
우리가 네. 친한 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어떤 친구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좀 그렇고 전 둘에게 바라는 점은 도화는 좀 약간 요즘 멘탈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약해졌어. 그래 얼굴 표정이 좀 낯빛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얘가 많이 날카로워졌는데 이걸 좀 유들유들하게 좀 예전에 그 예쁘고 막 항상 밝던 상큼하던 철없던 그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아도 일적으로 너무 바쁘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아파서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나오셔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셋이 우정 네. 끝까지 가길 바라겠습니다. 라면 하나만 아 집에 가서 드세요. 아, 더 맛있는 거 드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왜냐면 또 길게 하면은 밥동량 뒤지게 하니까 제가 그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방송하고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뭐야 뒷불이 어디로 갑니까? 25로 가시죠. 가야죠. 25 공차. 저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요? 운동해야 돼요. 지랄하지 마세요. 저 오늘부터 식단 들어가 운동해요. 아니 그 뭐야? 근데 미안한데 지금 129kg잖아. 똑같아. 125kg. 어선 1위고. 아, 감사합니다. 아, 형이 먹을 만한 음식도 있어. 아, 진짜로? 살 안 찌는 거, 살 안 찌는 거. 아, 그래도 가야 돼요. 네. 운동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운동을 이 시간에 한다고, 새벽 1시에? 운동은 좀 와봐,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거 제가. 아, 아닥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근데 그, 저 염디오스타 예. 이제 다음에 코디오스타 돌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염디오스타 얘기해주시고. 예. 아, 저는 형이 초대해주면 좋죠. 오케이, 아, 그럼 자, 코디오스타 한 바퀴 더 돕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세 명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 우리 셋이 하면 잘 된다니까. 아, 너무 잠이 와서 아니, 저도 좀 깨워주면 안 됩니까? 예?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쿠키 영상 있어요. 아니, 나가시면은 오빠 왜 나가시는 거예요? 아, 얘요? 네. 아, 뭔가 아직 뭔가 하극상할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쿠키, 아, 참 나가 계시면은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나는 그만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쿠키 영상 있어요. 예. 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K형 덕분이죠,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 하고, 야, 끝났으니까 말할게. 오메님 안 삐졌죠, 여러분들? 아, 안 삐졌지, 얘들아? 오메님 안 삐졌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자, 마지막 쿠키 영상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삐졌어요? 아, 진짜로? 내가 전화할게. 또 친하니까.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반인 박준규에서 폭로합니다. 근데 방송 안 하는 사람을 왜 폭로를 해?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호천 사장님, 왜 방송 안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당신 팬분들이 가장 보상이세요. 일단, 박준규 씨, 쿨한 척 하지 마세요. 전화주시거든요. 저한테 몇 가지 선물해주시고 별풍선 그때 만 개인가 받았는데 제가 7777을 샀다고 정치 전화 때리시더라고요. 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뭐 알아서 뭐 다 챙겨줄 텐데 있는 새끼가 더 하자고. 아, 좀 그리고 당신을 저보고 자꾸 지하 총판이라고 하세요. 저 정말 카니발 신형 너무 좋아서 추천한 건데 당신이 지하 총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진짜 지하의 지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당신 람보르기니 그 저한테 팔려고 하셨잖아요. 람보르기 당신 중고차 딜러 같아요. 그리고 박준규 씨 좀 아무튼 존나 잘 뛰시고 존나 좀 성격 이상해요. 성격 너무 이상하고 좀 왜 자꾸 표출에 집중하시고 방송 안 하세요 진짜? 근데 이게 찔끔찔끔씩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민심 잡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당신 민심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 좀 주위 사람들도 좀 잘 챙기고 하세요. 아시겠어? 빠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생얼이어서 영상을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영화 단 한 편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서버버전 여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버렸어요. 음모 오빠라는 영화를 5번
K에 대해서 폭로를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편 소설 쓸 수 있어. 장편 소설 너 죽고 나 죽자 진스탕 싸움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방송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새끼 노출증이 있습니다. 예, 그냥 평소에도 이제 뭐 K네 집이나 아니면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그냥 우리 앞에서 옷을 벗어요. 예, 물론 여자가 있으면 안 가리겠지만 그냥 제가 이제 술 먹고 뻗어서 자고 있으면 갑자기 팬티를 내리고 제 앞에다가 거시기를 보여주면서 형 일어나봐 이러면 눈 떠보면 내 앞에 저 새끼 거시기가 있어요. 그런 역겨운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캠 K 다 주작입니다. 더러운 새끼예요. 안녕하세요. BJ K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저는 BAK와 유치추적 어플이 깔려있는 여캠인데요. 솔직히 K오빠만 깔려있는 거 아니고 정말 여러 명 깔려있지만 K오빠는 우리가 위치추적을 꺼놓으면은 켜라고 엄청 뭐라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필요할 때 맨날 지우더라. 얄밉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위치추적 살리라고 해서 또 살리셨죠. 오늘 어디서 주무셨죠? 그거부터 해명하세요. 그리고 자꾸 폭로해달라고 연락하는 연보상 당신. 나 솔직히 오빠 번호 바뀐 줄도 몰랐어요. 어쩜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번호 바뀌면 번호 바뀌었다고 연락 한번 돌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한 3주 전에 K오빠 술집에서 우리가 마쳤는데 오빠 솔직히 멀쩡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캔들 가니까 집에 간다고 하더라. 연보성 안녕하세요. BJ입니다. 제가 K에 대해 폭로할 게 있는데 이 새끼 뭐만 하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방송에서 좀 들이 좀 심했다 자기한테 좀 약간 공격 들어온다 그러면 찐템 버리고 진짜 얼마 전에는 같이 방송하는데 자기가 말빨 밀리고 술에 취했는지 저한테 와사바리 걸더라고요. 제가 깨 싶어했어요. 정말 K 이 새끼 진짜 고발하고 싶고 맨날 여비제 이야기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K님 정신 좀 차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러분들 방조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옆크루 방송으로 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네. 예.